우와 우와 우와! 어 대박! 우와 우와 씨발! 와 존나 넓었다. 와 미쳤. 와. 와 씨발. 오늘 메이저편은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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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닉핵절 마이너 편은 공감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선 너무 넘는 거는 지었다곤 하지만 선이 좀 불편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만드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너무 노잼에 성의가 없다 싶은 거는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억울한 분은 트위치 게시나 DM 남겨주세요. 물론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자, 닉핵절 마이너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나나 엉덩이에 붙으면 이런 느낌일까? 자, 벌써 제목부터 씨바... 너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그렸니 씨바? 와나나 캐릭터 그리기 연습. 더 나아지는 건지 퇴화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주제를 모두 사용한 개 고퀄 그림.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상금 감사합니다. 와창 늦겠죠. 벌써 지가 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참말 진짜 씨발 어제랑 철천다 나네 씨발. 진짜 절망편이다 씨발. 네, 내기 여자. 나는 앞으로 다섯 개 동안 그림의 성의가 잘 안 느껴진다에 은별이한테 딱콩 한 대 맞게 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건 씨발. 자, 여기에 성의가 들어가 있으면은 난 X되는 거야, 오케이? 나다, 이 씹새. 야, 이거 초딩들이 자기 친구 어떻게든 진짜 똑같이 놀리려고 만든 그림 아니냐 씨발? 오케이, 은별한테 딱콩 한 대 맞겠습니다. 성의가 들어갔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하나 더 걸자. 다섯 개 또 한 번 걸어. 두 개 정립 혹은 이거 하나 없애는 거 한 대 맞는 거. 오케이? 첫 번째! It's me! 자, 세 개 씨발. 네 개. 참고로 성의 없다의 기준은 이거를 그리는데 5분 이상 안 걸렸을 것 같다. 자, 마지막. 어, 씨바. 오케이. 두 대 정립. 이거 인정합니다. 다섯 개 한 번 더 건다. A few moments later. 자, 지금 요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 콜은 넘어가거나 스킵하거나 저기 하기로 했죠. 오. 오케이. 야마를 50대 걸고 해볼게요. 50대 걸고. 오케이. 딱방 100대? 야, 100대 걸고 4개! 형님들, 저 200에 4개 해주십시오. 스킵입니까? 전 하나 가져가려고 했는데? 수고야? 아, 뭐지? 야, 이건 수고하다 많긴 하다. 오케이, 나는 민주주의니까, 씨바. 자, 여러분. 협상 테이블 하나 걸겠습니다. 제가 이길 시 700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길 시 간단한 은별이한테 괴식 먹기 디저트 유료로. 자, 하나! 오랜만에 하나 나왔어요. 둘. 와, 이거 세다! 추천수 9개, 댓글 4개. 스킵. 뭐야 이거. 안돼! 안돼! 씨발! 아니 씨발 결과물이 씨. 인정하기 인정하는데 결과물이 좀 열받네. 여러분, 4개에 400개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괴식은 원호도 디저트 하나 만들기. 자, 요거 투표하겠습니다. 수고. 투표할 것도 없네. 오케이, 400개랑 공포게임. 오, 대놓고 패러디야. 난다, 그 노도.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400개를 치울 수가 없네, 씨발. 자, 그러면은 여러분, 400개가 솔직히 좀 무리일 수 있으니까 저거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여장이 굉장히 많네. 하, 여장은 내가 진짜 안 하기로 했는데. 1? 오케이, 감사합니다. 1.
자, 둘. 이게 세 개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대놓고 5분이 안 걸렸어요. 자, 이건 스킵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인이 있지만 엄청난 뭔가 센스나 어떤 드립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야? 오케이, 이거 투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저게 좀 어이 400개만 좀 어이. 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했고 제가 땡이라고 했을 때 10초 주고 멈췄습니다. 단 한 명 차이로 스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한번 살려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꽂았다. 아, 잘했다. 인정. 아, 얻어가는 게 없네. 큰일 났다. 조건을 좀 그냥 좀 컨텐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그러면은 400개가 없어져요, 제가 이기면은. 근데 여러분이 이길 시에는 뺨 5대를 미팅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한테 한 대씩 맡겠습니다. 그때마다 셀카로 이렇게 한 번씩 촬영을 할 거야. 뇌절이죠? 자,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잘 그리긴 했어요. 둘, 셋. 나니? 오, 잘 그렸다. 스킵? 똥이나 쳐먹어, 이 새끼들아! 뇌절을. 감사합니다. 무지개 은별. 400개만 없앴습니다. 400개. 도박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끝낼 때까지. 그냥 그만하라고? 그럼 마지막 도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질 시에는 10대 맞기만 추가하겠습니다. 아, 씨발. 자, 이제 도박 끝났습니다. 댓글 씨발. 사실 이 방송의 취지는 도박 중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도박판이었으면 벌칙이 아닌 패가 망신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평범하게 보도록 합시다. 와, 뛸 뻔했다. 방금 씨발 도박하라고 했던 새끼들 다음 작품 본 새끼들이구나 이거. 이거 투표 들어갔겠다. 이거 개 기괴하다. 약간 팝아트 같아. 그 시대에 앤디 워홀이 있었으면은 이거는 약간 S홀. 번호야 괘씸 먹자. 번호 표정도 씨발. 어떤 새끼도 이런 페인트를 입고 이런 씨발 가오를 안 잡아요. 냄챙이 노래. 가사도 있네 씨발. 팬티끈 돌라매고 방송을 끼는 남창 그 이름 정혜완이라. 와, 와, 야, 이거 은비를 완전 좋아했겠는데 이거는? 얘들아 제발 씨발 원호 좀. 야, 원호가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랑 은별이를 거의 메인으로 그랬는데 원호는 맞아서 쓰러져 있고 엑스트라로 껴 있고. 자, 오야, 뭐야? 와, 어이 느낌 좋다. 근육 왔짱. 와, 와, 이거 존나 배놈 같아. 와, 이거 연출 존나 잘했는데 진짜?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뭐야? 내가 지금 나는 왜 바나나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나는 되게 감사해야겠네. 오! 삽니다. 제시해서 DM 보내주세요. 와, 씨발, 이거 노란색으로 채색하고 싶어. 니켓절. 원어 막 퀄리티가 왜 이래. 나 코 뭐야, 씨발. 어라? 와! 와 좋아. 와, 느낌 좋아. 와, 이것도 잘 그렸다. 결국 난 또 없는 건가. 아, 오늘야 입을 넘어 있다. 이렇게
니켈절 마이너 편도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유튜브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도 많고 봐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 잘 해서 고맙고요.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나 중반기에 니켈절 시즌2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Yep가님.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셨죠? 센스 있었지만 사실 이분의 진가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프레임도 부드럽고 아주 놀라운 작품이에요. 한 번 본 사람은 없는, 안 본 사람 있어도 한 번 본 사람 없는 이 등장시 씨바. 아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니 캐릭터 쩔었죠. 자,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했던 미라주님의 웹툰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림 색깔, 퀄리티 모든 게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이걸 내가 가볍게 연 이벤트로 받아도 되는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퀄리티 웹툰이에요. 보시면은 이런 연출 거의 영화 포스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미라주님은 20살 웹툰 작가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가장 높은 추천수로 우승 후보작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과장, 근데 처음에 니켓절 나왔을 때 싫어했잖아.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화낸 척하기는 사실 이게 좋은 거면서. 아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화를 내고 싫어했었죠. 그래서 지금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화를 냈던 것들은 다 지웠으니까 새끼야! 지웠으니까!